그렇게 많은 요동을 칠수 있는 요인들이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어떤 한 부분을 놓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올해 내 운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증조가 있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안녕하세요. 천황할머니 천부인당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2023년 들어가면서 네. 이번에는 좀잘 됐으면 좋겠다, 더 나아졌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들이 있는데, 그쵸. 2023년 내 운의 흐름을 알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까? 그거를 스스로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네.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딱히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 징조를 이런 보통 분들이 아셔서 미리 예방하고, 뭐, 미리 갈 길을 정하면 누구든 무병장수 할 테고, 명예도 얻고, 큰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큰 돈도 벌으실 테고, 아마 잘 먹고 잘 사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아마 저 같은 무속인이나 일반 이렇게 철학하시는 분들이 존재할 필요가 없겠죠. 또 어떤 분들은 올해 뭐 23년도에는 무슨 띠는 조심해라, 무슨 띠는 대박이 난다, 막 이렇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여쭤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것도 딱히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인 거예요. 왜냐면 무슨 띠는 조심해라, 어떤 띠는 대박이 난다, 이건 너무 포괄적이기도 하고요. 또 사람마다 같은 띠더라도 이 흐르는 기운, 그 사람의 조상의 기운, 그 집안의 내력, 그 집안의 산소짜리, 이런 걸로 인해서 사람의 운이 굉장히 많이 변수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은 요동을 칠수 있는 요인들이 깔려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딱히 어떤 한 부분을 놓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도 올해 내 운의 흐름을 알수 있는 방법, 혹시 그런 증조가 있냐, 있지 않겠냐 이렇게 여쭤보신다면 그냥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무언가에 불안하고 뭐 항상 좀 초조함이 생기고 악재가 생기는데 그게 막 두세 가지씩 겹쳐오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벽에 부딪힐 일들이 반드시 생기더라. 그런 시기에는 또 반대로 별로 좋은 일은 없는데 이상하게 괜히 기분이 좋고 업되고 모든 게 긍정적으로 막 여겨지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혹여나 큰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해결이 되고, 큰일이 역행하면 오히려 좋은 일로 변할 거라고 보여진다, 이제 이런 경우라면. 근데 어떻게 포괄적으로 내 운의 흐름의 징조를 알수 있는 방법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그냥 기분의 변화, 요 정도로만 판단이 되지, 정확하게 어떤 징조가 있으면 꼭 괜찮아지더라, 어떤 뭔가 생길 때는 그 해에 정말 대박이 나더라, 이렇게는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이게 사람마다 틀리다는 게 뭐냐면, 쌍둥이 같은 경우들도 같은 띠, 같은 시에 태어나잖아요. 보면 해가 같고 연월일 시가 같고 한 배에서 나잖아, 쌍둥이 같은 경우는. 근데 그래도 보면 쌍둥이들도 다른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거는 그 사람의 운도 중요하지만 같은 연월일 시에 태어났어도 쌍둥이더라도 얘는 잘 되고 얘는 조금 아닌 길을 간다는 건 인간의 노력과 또 어떤 기회가 생겼을 때그 기회를 잡는 것과 그런 부분도 분명 연관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징조를 말씀해 달라고 하면은 뭐 그런 정도? 악재가 겹쳐오면 안 좋을 때는 두세 가지씩 꼭 겹쳐온다, 마음이 괜히 불안하고 초조하다, 내가 진짜 믿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종당에는 보니까 나한테는 인연이 아닌 악연이더라, 막 이런 정도로다가 이제 증조를 볼수 있지 않을까. 좋은 쪽으로라면 정말 그냥 무언가 해도 괜히 그냥 기분이 좋아지고 별거 아닌데도 그냥 흥얼흥얼 노랫말이 나온다든지 막 이런 거, 그렇게 되면은 혹여나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슬기롭게 뭔가 헤쳐나갈 재간이 생기고, 어떤 그렇게 누군가 나를 도와줄 인연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 있고, 그런 정도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1년의 운이라든지 올해 나의 어떤 운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걸 알고 싶으시면 우리네 같은 무속인을 찾아서 방문하셔서 상담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건. 네. 액땜은 어떻게 보시나요? 액땜의 효과가 있다고 보시나요?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닐까. 액땜했어, 그냥 이걸로 올해 만일에 재수 없는 일 액땜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가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어떤 사람이 왔어. 근데 올해 어떤 크게 다칠 수가 껴있어, 보면. 근데 그거를 좀 작게 넘어갈 수 있는 방법은 몸에다가 흉터를 내는 거야. 그럼 그 사람한테 성형수술. 성형수술을 권하거나,
혹시 어딘가를 고치고 싶다면 오래 하셔라. 올해 몇 월쯤에 하시는 게 좋겠다. 어떤 경우 이제 날짜까지 잡아주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넘어갈 내 몸에 뭐 상처나 이런 걸 미용 쪽으로 돌려서 좀 작게 차라리 나한테 이득 보는 쪽으로 넘겨라. 이런 경우는 있거든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나가다가 툭 다리를 넘어서도 뺐어. 예를 들어. 근데 이거 아유 액땜했어. 그래 이거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어떤 불안한 마음을 그래 액땜했어로 그냥 해소하는 것 아닐까. 우리 옛날 할머니들 때부터 계속 그래왔던 거잖아. 이거는 그냥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몸 한번 다쳐서 액땜했다? 이거는 좀 너무 아니야.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